오래전 유행했던 플래시 게임들. 어릴 적 당신은 주인공 레시가 나오는 레시게임스닷컴의 게임들을 즐겨 했었죠. 레시 플래시 게임 시리즈를 녹화해 유튜브에 올리는 당신은 어떠한 영상을 재생합니다. 레시와 친구들의 밴드 제머스가 연주를 시작하고 그렇게 영상이 끝이 나고 당신은 야니아소 게임즈의 공동 창립자인 그레이스와 함께 뮤직비디오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There. Did you get that? Huh. Yes. That's Rocio's voice. Oh, I hear it. Yikes. 그레이스는 또 다른 회사의 창립자 중 한 명, 로시오의 목소리가 뮤직비디오 배경에서 들린다고 말합니다. She'd always do Lacey's voice so she sang, but it really stressed her out, like, a lot. I mean, by the end, she was pulling her hairs out and hitting herself on the head, screaming in the bathroom where everyone in the studio could hear her. I guess some of it got in the mix, some real bad production bad. But what was wrong? I don't know. You didn't ask? Listen, all I knew is that Rosie was a little cuckoo and stuff, so I expected cuckoo things from her. 그레이스는 로시오가 언제나 좀 이상했다면서 둘은 레이시게임즈닷컴으로 들어가 게임을 실행하기로 하는데요. Well, thank you for the HTML files anyways. Yeah, right. It was very nice of me to give them to you after you lied to me about your thesis last time and posted our interview in your YouTube channel. Very nice. Uh-huh. But you said this time this is for your cousin's thesis, right? Yep. Well, I trust you. 이번엔 사촌의 논문을 위한 것이라며 당신은 레이시게임즈닷컴의 파일들을 그레이스로부터 받았었고 레이시게임즈닷컴에 접속해보는데요. 이곳에는 레이시 패거리, 마이시와 레이시, 그리고 스케이터걸 제이의 소개글이 적혀있었습니다. Oh, here's me singing Jay. Jay was my favorite when I was a kid. Ma'am, I don't know. I'm more of a Maisie girl. Jay give me the creeps nowadays. What? Poor Jay. Why? So, there was a whole Jay situation around 2009, I think. Rocio kind of, sort of, might have killed her off. A bit brutally so, too. Really? What? Like she does to Lacey? No, worse. Like, Jay was just permanently killed off. Why don't I remember any of this? Trauma repression? I don't overall. Anyways, just open Jay's skating game. 그레이스는 루시오가 왜 제이를 죽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둘은 곧 제이의 스케이트 게임을 실행합니다. 제이의 스케이트 게임은 건물들 위에서 점프하면서 새들을 피해 나아가면 되는 간단한 플랫포머 게임이었는데요. 중간 구간에는 스피드를 높여주는 부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Let's go! 스테이지 1을 클리어한 당신은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하지만 아우치!
빨라진 제이를 제어하지 못해 계속해 게임 오버가 되어 스테이지 1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Ouch! Damn it! Why this is so hard? God damn it! Go! 겨우겨우 스테이지 1을 클리어하고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표시되기도 하더니 Go! 당신은 계속해 게임을 진행하지만 제이의 속도가 더더욱 빨라지는 부스트 구간을 지나게 되고 너무나 빨라진 제이는 건물을 날아 어둠 속으로 향하는데 한편 결승선을 통과하자 게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어느새 숫자가 적혀있지 않은 다음 스테이지가 시작되고 스테이지를 진행하자 제이는 전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건물을 지나가게 되는데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이 빨라진 제이는 수많은 멈춤 표지판들을 지나 결국 가시가 가득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끔찍한 시체의 모습이 보이더니 게임이 종료되고 스테이지 4를 클리어했다는 대화창이 표시되었죠. 의미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영상이 재생되더니 곧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바로 레이시의 메이크업샵이라는 게임이 실행되는데 레이시의 화장 기술로 손님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준 후 마지막에는 손님들의 사진을 찍으면 되었는데요. 가게 문이 열리고 들어온 첫 번째 손님 레이시는 정성스럽게 손님을 메이크업해준 후 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않았죠. 두 번째 손님도 마찬가지로 메이크업을 해준 후 세 번째 손님의 메이크업을 해주던 바로 그때 갑자기 손님의 얼굴이 녹아내리는데 고쳐주세요 버튼을 누르자 진짜 장갑을 쓴 손이 나타나 그녀의 얼굴을 복구해놨습니다. 세 번째 손님을 보내고 네 번째 손님이 들어와 그녀를 메이크업 해주는데 놀랍게도 게임 메뉴창 뒤에서 구더기가 나타나고 고쳐주세요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도 손이 나타나 구더기를 잡으며 그녀를 고쳐주었죠.
Bye, lovely. 어느덧 레이시는 다섯 번째 손님을 맞이하고 갑자기 현실적인 눈을 크게 뜨기 시작하는 손님. 이번에도 손이 나타나 손님의 눈을 닫아 고쳐주었죠. 그리고 가게의 마지막 손님이 들어오는데 바로 레이시의 친구 제이였습니다. 게임이 버그가 나면서 종료되고 레이시는 어두운 공간에서 깨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린 레이시는 자신에게 일단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레이시는 다시 제이에게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화면이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한편 레이시는 영안실에서 죽은 제이의 시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레이시는 썩어가는 제이의 시체에 마저 메이크업을 하려는데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칠해주고 그리고 아이섀도우까지. 그리고 다른 손님들과 마찬가지로 제2의 사진도 찍어줍니다. 4시에 메이크업샵 게임이 종료되고 그레이스와 당신이 다시 나타나는데요. 그레이스와 당신은 사라진 루시오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약속하는데 날씨가 부르는 굿바이송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납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레이시의 메이크업샵은 진짜 게임이 아닌 플래시 게임 컨셉의 아날로그 호러 영상이며 저번에 다룬 레이시의 옷장, 레이시의 식당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그동안 레이시의 플래시 게임 시리즈를 녹화해 유튜브에 올린다는 설정의 인물 차차87이 공동창업자 그레이스와 함께 오래전에 함께 작업했던 또 다른 창업주 로시오가 레이시의 친구 캐릭터 제이를 게임 사이트에서 삭제 및 죽였다는 소식에 여러 게임 파일들과 영상을 재생하며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데요. 썩은 시체가는 제이에게 화장을 시키려는 레이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레이스와 차차87은 더 많은 비밀을 파헤치기로 하는데 아마 더 많은 후속작 영상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모두 컨셉이고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레이시의 메이크업샵 또한 아직 게임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 플래시 게임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